2022년 GBWC 펜스 토너먼트 월드 챔피언십은 한국 더프라 빌더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작품들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심장을 무동치게 만들까요? 과연 어떤 작품이 한국을 대표해 GBWC 본선에 진출하게 될까요?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더프라 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의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매년 16개국 예선을 통해 국가대표를 선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본선을 거쳐 명예 세계 챔피언이 탄생됩니다. 2011년 이곳 포익스에서 시작한 한국 예선은 수많은 더프라 빌더들의 선언으로 올해로 11번째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GBWC 11스 토너먼트는 작년과 같이 U14코스, U20코스, 오버21코스의 세 부분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로 1에서 3위를 선정했고 호명되신 참가자분께는 트로피와 함께 부상이 시상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2023 GBWC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의 심사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동작, 도색, 아이디어 이 세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 예선의 수상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U14코스부터 U20, 오버21코스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참가자분께서는 무대 왼편을 통해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U14코스는 만 14세 이하만 참가하는 부분입니다. 2023 더프라 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 U14코스 3위 엔트리 넘버 36 정민준 군. 큰 박수와 함께 보내주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정민준 군의 작품, 네, 작품 보여주시죠. 원단 레인저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정민진 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GBWC 발표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많이 떨고 있는데 우리 힘낼 수 있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민진 분 기상복지 촬영, 네. 아, 괜찮으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은 네, 후대 지적인 잠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 더프라 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 U14코스 2위 엔트리 넘버 21 강이한 군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쪽 화면을 통해 강이한 군의 만큼 모든 슈트 건담 AG1 출격하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념 촬영을 진행하고 한번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 수고입니다. 웃어볼까요? 네. 좋아요. 아, 오늘 기쁜 날이잖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강이한 군에게 2위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훌륭한 작품들도 많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강이한 군 많이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웃을 수 있게 박수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3 더프라 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에서 명예 U14코스 우승자 엔트리 넘버 33 오지훈 군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우리 오지훈 군의 작품 애정의 시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우리 아이디어적인 면에서 큰 점수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따가 수상소감에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군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살짝 웃어주세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우리 1위를 한 우리 오지훈군에게 1위 수상소감 여쭤보겠습니다. 어때요? 아, 상 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일본에서 심사를 했을 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혹시 이 아이디어 어떻게 됐어요? 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오지훈 군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 14 코스의 모든 승자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무대 주방에서 유 14 코스 기념 촬영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열심히 만들어준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상이 끝날 때까지 잠시 아래에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U20 코스입니다. U20 코스는 만 15세 이상, 만 20세 이하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부분입니다. 2023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 11 토너먼트 한국 예선 U20 코스 3위 엔트리 넘버 19 이상준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오셨습니다. 오늘 통해 이상준님 작품 올드 포토그래프 작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대 가운데서 기념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상준님에게 수상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심사평 중에 작품에서 저 로봇고 거울을 조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한마디 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GBWC 처음 참가했었는데 올해가 U20에서 U25로 참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처음으로 디오라마도 만들어 보게 되는데 항상 디오라마를 만들게 되면 사진 같은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런 의도를 통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하시고 싶은 소감 말씀 없으신가요? 뭐 가족에게나 메시지나 생각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받게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23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 11 토너먼트 한국에서 U20 코스 2위 엔트리 넘버 2 최수민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최수민님의 작품 더 리벤지 사진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입니다. 1시 50분에 결제하신 유준규 선생님께서는 네,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시 50분 네, 감사합니다. 제품 구매 코너에서 제품을 구매하신 2위를 수상한 최수민님께 한번 수상소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멋지다고 말씀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사진도 찍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이 작품 일본에서 평가받을 때 여러 가지 이 밸런스, 우리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의도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좀 크기가 이제 커져 보이고 디테일이 골고루 많이 들어간 걸 의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실까요? 가족이 우선 엄마 아빠 오셨는데 사랑해요. 아,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 보기 좋고요. 네, 그러면 잠시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3 건프라 빌더즈 월드컵 11 토너먼트 한국에서
명예 6 20포스 우승자 엔트리 넘버 24 임수현님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네, 또 끝에 멘트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축하 말씀드리고요. 화면을 통해서 임수현님의 작품 코스믹 엔티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념 촬영 후에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말씀 드리고요. 네, U20포스의 영예 1위를 수련하셨는데 수상 소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이 마지막 U20 부문에 다섯 번째로 참가하는 칩더블스였는데 그 마지막으로 참가했을 U20 대회에서 이거 금 트로피를 받아서 이제 트로피 금운동을 다 모으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금운동 전부 모이셨어요? 혹시 언제 은이랑 동을 받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U20 부문에서 3등을 했고 2016년에 주니어 부문에서 은상을 탔었습니다. 오 역시나 실력자다 보니까 이렇게 금 트로피까지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가를 제가 좀 들었는데 이 작품에 대한 역시나 아이디어와 공작 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 에어리어를 통한 에너지 뭔가 신, 우주의 신에 대해 영감을 받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 혹시 어디서 얻으셨나요? 평소에 자주 보는 영화들이나 그런 거에서 아이디어 많이 얻고 그 공작 쪽은 여러 번 모형을 만들고 해서 많이 경험이 쌓여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가족이나 메시지 없으실까요?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다른 빌더분들도 막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체 단체적으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우리 U20포스에 수상하신 이 3위분 저를 모시고 기념 촬영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내려가셔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버 21 코스입니다. 오버 21 코스는 만 21세 이상 참가자들이 실력을 겨루는 부분입니다. 2023 건프라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 오버 21 코스 3위 엔트리 넘버 106 한미령님 큰 박수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한민님 나오고 계시고요. 화면을 통해 한민영님의 작품 암살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대 가운데 서주시고요. 기념 촬영을 받고 수상 소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영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작품 수상 소감 한번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눈으로 잘 방송된 거 보고 수상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프라모델 생활하면서 가장 큰 도움 주신 캉쿤에서 온 피규어 1세대 박광규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상 소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역시나 일본 심사평 중에 이 암살이라는 포인트, 이 두 스나이퍼와 작품, 이 두 작품이 대비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디어 혹시 어디서 얻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번뜩이는 영감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3 건프라빌더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 오버 21 코스 2위
엔트리 넘버 81 이동현님 축하드립니다. 대기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함께 이동현님의 작품을 모시고 계십니다. 화면에 차와의 꿈 작품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트로피와 함께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과 훨씬 더 잘 만드신 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수상하게 돼서 진짜 너무 좋고요. 일단 제가 항상 해마다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네, 아, 말씀 감사합니다. 역시나 일본 신사평 중에 이 작품 동작이나 도색 물론 훌륭했지만 여기 있는 아이디어 샤의 사자기가 유연함을 이제 이기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샤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또 어떻게 얻으셨나요? 원래 제가 지형 쪽을 훨씬 더 좋아하고 외형을 좋아하는데 이번 사자기가 제가 만든 사자기가 28번째 사자기거든요. 이제 사자기를 만들다 보니까 샤가 항상 지잖아요. 근데 이게 좀 역으로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안 보이지만 항상 샤가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역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런 다들 생각은 했지만 표현하기는 조금 망설였던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해주셔서 수상을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잠깐 뒤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1위 발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우승할지. 2023 워프라 비전즈 월드컵 11 토너먼트 한국 예선 오버 21코스의 우승자! 엔트리 넘버 35 고원철님 큰 박수와 함께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에는 고원철님의 작품 제타의 공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원철님 무대 왼? 네, 무대 죄송합니다. 무대 왼편 통해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 후에 시작 수상 소감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 말씀드리고요. 보건처님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게 제가 그게 11년 전이었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사실 잘 만드신 것도 많았는데 아쉽게 좀 떨어졌던 지인 분들이나 웹퍼포트한테 정말 응원의 인사를 다시 드리고요. 분명히 더 좋은 입상 순위 결과가 나중에는 꼭 있을 거라 다짐하고 저희 아들한테 같이 온 아들한테도 얘기를 할게. 아들아, 공부 줄게. 약속한 대로. 네, 아빠 우리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공부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역시 또 수상 신작평 요거를 제가 전달받았었는데 요 작품 말 그대로 이제 TV 애니메이션 21화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하다 보니까 신작위원분들께서도 딱 보자마자 아, 그 장면이 떠올랐다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다양한 동작 기술들에서 감탄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 멘트로 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 메인 트레이트가 TV 맨날 브라운관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포인트가 많아가지고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아, 네. 역시 여러분들 즐겁게 작업한 작품이야말로 이렇게 1위의 영예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축하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단체로 촬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버 21포스에 수상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 축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진행된 모든 버블라 빌런 워싱 버블런트 시상이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상하신 모든 분들, 네, 총 9분이죠. 모든 분들 무대 위로 모셔서 단체 사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트로피와 우리 현관을 아까처럼 잘 보이게 들어주시면 네. 자, 여러분 앞에 카메라 한번 봐주세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이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부문의 코스 1위분들께서는 저희 한국 예선 대표로 세계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작품들. 네. 네, 자, 여러분 팻말은 저희가 잠시 수거를 해드리고 트로피만 들고 사진 촬영 한 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잠시 가운데로 좀 모여보도록 할까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내려가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2023 버프라 빌려드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의 시상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로서 세계대회 참가 세 분의 우승자분께 계속해서 뜨거운 소원 부탁드리고요. 버프라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한 모델러십니다. 이 시상식을 보시고 가슴속에서 뭔가 흔들거리셨다면 맞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버프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버프라와 함께하는 모델링 라이프가 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3 버프라 빌런즈 월드컵 11스 토너먼트 한국 예선의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